3039번님의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2연 제약 들고 있는데요. 23,200원 매수가에 15%. 매수가 오면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12월 13일에 유럽 중국 중심으로 또 항생 해열제 품귀 현상들이 있을 때 이때 주가 2연잭도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한 2%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 있을 때마다 전문가님 우리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겨울이고요.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을 때 이런 2연제약 같은 종목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네. 사실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장기평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연제약은 원래 예전에 제가 이제 메모하는 걸 보니까 네. 면역 증강 시스템의 그 플랫폼 기술 완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바이오벤처 테라베스트랑 이제 뭐 pDNA라는 사료 그 부분을 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CDMO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그 실전 투자 공략주로 나갔던 대원제약은 일단 숫자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코로나 쪽은 사실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감기약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얘기가 나와도 지금 보시게 되면 3일이나 경보 이상한 종목들이라고 하면 욕먹겠지만 사실 실적이 이렇게 양호한 종목은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부분별로 올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지만 또 오늘 또 녹십자 쪽은 또 다시 뺐고 그러니까 약간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이고 재료가 임팩트가 지금 1월 달에 아무래도 또 그 학회가 있어서 또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치료제나 그런 부분으로 좀 엮이면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낮지 않은 종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종가로 24,000원대가 안착되면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26,000원대가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고점에서 밀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24,000원, 3,500원이 돌파하면 23,500원대가 돌파하면 한번 강한 흐름 나오면 25,500원 이상에서 일단 한번 줄여주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27,000원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바이오는 사실 어떤 흐름에서는 지금 1월 달에 시장으로 맞물려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2연제약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실험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업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종목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뭐 4분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그러면 더 좋겠지만 기본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 종가로 2만 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2만 800 맞습니다. 2만 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대 유지하시면서 올라가면 일단 좀 줄이면서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단에서 지금 쏴서 올리는 건데 문제는 이평선 배열이 전부 다 지금 저항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수익 났을 때 저항대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도가 좀 중요하다. 이연 제약에 대한 좀 얘기들 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도 확인 부탁드릴게요.